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중기부 창업 패키지 중에서 혁신 분야 세 가지, 소부장, 비대면, 글로벌 중에 소부장과 비대면은 했고, 글로벌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자, 비대면과 글로벌은 신규, 2021년도 신규라고 했는데요. 이 글로벌은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신규가 아니고 일종의 변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초에 나온 통합 공고 내용이고요. 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정확한 이름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기억하실 거 7년 이내 창업기업이죠. 그리고 신규고, 그쵸? 협업 프로그램 속에 각 프로그램의 이름이 창구 프로그램, 애너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창구 프로그램 19년도에 나왔죠. 그다음에 애너 프로그램 2020년도 5월에 또 마중 프로그램 2020년도 8월에 기사가 나온 건데 이 기사들을 정리한 거 같이 볼게요. 창구 프로그램은 창업 도약 패키지의 창과 구글 플레이의 구가 만나서 창구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재밌죠? 엔업 프로그램은 엔비디아의 N과 스타트업 스케일업의 업을 붙여서 엔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마중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와 중기부의 중을 조합한 거예요. 재밌죠? 자, 기사가 나온 시점에 다 발족을 한 거고요. 2019년도에 창구 프로그램이 발족했고, 엔업 프로그램과 마중 프로그램은 2020년도 작년에 발족을 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창업 도약 패키지의 창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창구 프로그램도 창업 도약 패키지 대상인 창업해서 3년에서 7년 사이에 창업 도약기의 기업들이겠죠. 엔업도 창업 도약 패키지, 즉 3년 이상 된 3년에서 7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마중 프로그램도 창업 도약 패키지, 즉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연초에 난 통합 공고에서 우리가 요 7년 이내 기억하자고 그랬었잖아요. 도약 기업 3년에서 7년까지만 지원해 주던 것이 올해부터 7년으로 확장됐습니다. 21년도 사업은 4월 1일 날 공고가 나서 30일에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알려주는 거좀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애석하긴 하지만 올해 사업은요. 두 차례에 걸쳐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2차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알려드리는 공고 내용도 보통 한 번만 뽑는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추경 사업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한번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부 사업 또는 창업을 하시기 전에 준비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이 몇 개월일 수도 있지만 제가 최장 8년 동안 준비한 분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준비가 오래 되어질수록 숙성되어질수록 창업을 하자마자 1년 안에 성과가 확확 나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사업 너무 늦게 알았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하반기 또는 내년 또 내후년을 계약해서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경 사업도 있지만 이 우리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은 아예 2회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시는 분들은 차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프로그램은 모바일 서비스 분야 중 게임과 앱을 모집하고요. 80개사 내외로 지원하네요. 엔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중에서 헬스케어, 자율주행,
5G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모집하고요. 30개사 내외로 지원합니다. 마중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활용 분야에 있어서 헬스케어, 마케팅과 에드테크, 또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한 에듀테크, 리테일테크, AI, 빅데이터에 대해서 모집합니다. 30개사 내외로 지원해 주네요. 지원 내용이 궁금하죠? 선정 후에는 8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번 1차는 5월부터 12월이지만, 2차는 또 공고난 다음 달부터 또 진행이 되겠죠.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억 원 지원해 줍니다. 이게 작년하고의 차이점이 또 하나는 작년에는 세 가지 사업이 약간 좀 다르게 진행이 됐다면 이번에는 조금 통일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화 자금 3억 원은 여러분의 창업기업 대응 자금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최대 3억 원에 대해서 총사업비의 70%로 보면 여러분 기업들은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30%의 대응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30%, 10%는 3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3억 원을 70%로 봤을 때총 사업비에 대한 10%, 20%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 개의 프로그램 중한 가지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우리 창구 프로그램에서는 창구 성장 지원 세미나, 구글 플레이 1대1 심층 컨설팅, 브랜드, 퍼포먼스 캠페인, 창구 데모데이 개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기관은 한국기술벤처재단이고요. 엔업 프로그램은 AI 기술 교육 및 세미나, 인셉션 연계, GTC 참가 기회 및 홍보, 또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마중 프로그램은 온 오프라인의 기술 교육과 컨설팅, 마켓플레이스 제품 등록, 데모데이, VC 미트업 기회, 애저 크레딧을 지원해 주고 주간기관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삽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많아 하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괄적으로 적어놓은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본 공고문에 첨부하였기에 그것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창구 프로그램은요. 정부가 중기부인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일반적인 3억 원 최대 주는 것과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비슷하고요. 세 가지 프로그램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글 플레이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정기 뉴스레터 및 온라인 이벤트 커뮤니티를 지원해 주고요. 교육에 있어서 창구 성장 지원 세미나를 해주는데 앱 게임 비즈니스 및 마케팅 해외 진출, 조직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정기 세미나, 또 구글 세미나를 통해서 구글 주최 앱 게임 관련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그 창업자를 초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는 플랫폼 플레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요. 오피스 아워가 있어서 구글의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할수 있는 정기 월간 오피스 아워를 진행합니다. 컨설팅에 있어서는 구글 전문가하고 1대1 심층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해외 진출, 앱 사용성, 유저 획득, 수익화에 대해서 컨설팅하고요. 또 전용 문의 채널이 있어서 창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운영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데모데이를 하는데 국내외 탑티어 정상급의 투자자 및 퍼블리셔 대상으로 IR, 피칭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전에 설명해서 데모데이, IR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념 잘 아시죠? 관련된 동영상 여기다가 또 걸어볼까요? 네, 마케팅 홍보를 지원해 주는데 캠페인, 광고 영상 제작 및 브랜드 퍼포먼스 캠페인을 지원해 주고요. 구글 플레이 프로모션으로 창구 기업의 앱과 게임 다운로드 하는 데 있어 유저 대상으로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적립해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구글 플레이가 여러분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엔어 프로그램 볼게요. 자, 중기부에서 해주는 건 똑같고요. 우리 엔비디아에서는 AWS 클라우드 크레딧을 지원해주고요. K가 공 3개를 의미하니까
10만 달러, 최대 10만 달러를 창업기업당 지원해 준대요. 10만 달러면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줘요? 8개월 동안에? 또 오라클 크라우드 크레딧을 창업기업당 최대 4만 5천 달러. 4만 5천 달러면 또 얼마예요? 4,500만 원이에요? 환율을 1,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지원해 주네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셀까요? K가 뭘 의미하는지 공 새기는 걸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살펴보면 K는 킬로를 뜻하고요. 킬로의 어원인 그리스어 천을 뜻하는 킬리오이에서 파생된 단어로 프랑스어에서 킬리오이를 킬로로 줄여 쓰게 됐고 지금 우리가 K를 영어의 thousand 대신 K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네,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하는 서비스 지원 또 하나 더 있어요. GPU 하드웨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교육에 있어서는 기술 교육으로 내부 기술 전문가, AI 기술 교육 및 실습 교육을 지원해 주고요. 온라인 교육으로 엔비디아 딥러닝 인스티튜트 DLI라고 표현하네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AI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대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서 연사 초청 기술 세미나 및 개발자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컨설팅에서 기술 컨설팅으로는 내 외부 전문가 AI 기술의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요. 심층 컨설팅으로 해외 시장 진출, 마케팅에 대해서 1대1 심층 컨설팅 해준다고 합니다. 판로 개척을 위해서 바이어 매칭을 해주는데요. 엔비디아 글로벌 벤처 연계에서 인셉션 GPU 벤처 인 비즈니스 매칭을 해주고요. VC, 벤처 캐피탈 커뮤니티에 협력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데모데이를 행사하는데 국내외 유명 투자자를 초청해서 예, 이렇게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킹을 위해서 엔비디아 GTC, 엔비디아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글로벌 행사 참가 및 홍보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인셉션에서 엔비디아 인셉션 얼라이언스 포 헬스케어 등 인셉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해 줍니다.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주최 개발자 행사 참가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중 프로그램에 있어서는요, 마찬가지로 정부 중기부 사업은 지원 사업은 똑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서비스로 애저 크레딧을 아까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저 크레딧을 기업당 만불이면 천만 원이죠. 예, 천만 원, 천 원으로 환산했을 때요. 천만 원, 만불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2010년도 생각보다 시작한 지가 오래됐네요. 2010년도 시작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에요. 근데 클라우드가 구름이니까 이름을 하늘의 뭐 이래서 애저라고 지었나 봐요. 재밌네요. 또 MS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서류 평가 면제 기회도 제공해 주네요. MS 스타트업 프로그램 추가 선정이 되었을 때 애저 크레딧을 기업당 12만 달러. 그러면 얼마예요? 천 원으로 환산하면 최대 1억 2천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전문 기술 파트너사의 1대1 전담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교육에 있어서는요, 기술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내외부 기술 전문가 기술 교육, 방문 실습 교육을 해주고요. 온라인 기술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교육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런 온라인 교육 지원을 해줍니다. 컨설팅에서는 기술 컨설팅으로요, 애저 클라우드 전문가의 기술 컨설팅을 직접 지원해주고요. 비즈니스 오피스 아워를 통해서 MS 직원과 공동 영업, 마케팅 등 1대1 오피스 아워, 예,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해외 진출 세미나를 하는데, 희망 진출 국가 MS 내부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하고, 글로벌 해외 진출을 위해서 온라인 세미나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마켓플레이스 제품에 등재해 주고, 공동 판매 등 제품 판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데모데이를 개최하는데, 국내 고객사 및 내부 직원 대상에 데모데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VC 벤처 캐피탈 리스트 및 업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의 파트너
VC, 비트 캐피탈리스트와의 미드업 기회를 제공하고요. 마케팅 홍보 지원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 및 고객사 대상 공동 마케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 PR 지원을 위해서 창업 기업의 PR 활동에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딩 활용을 지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구 프로그램, 에너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게 1차 사업으로 올해 4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마감을 하셔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족했지만 지금 1차 사업에는 빠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정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말의 정, 글로벌한 프로그램의 글 해서 정글 프로그램이래요. 이거는 어디하고 하는 거냐면 아마존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하고 하는 사업은 이번에 1차에 빠졌으니까 아마도 2차에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여러분,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과 할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쪽에 예, 관계 기술이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예, 1차 예, 며칠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요. 혹시 준비가 가능하시면 30일까지 마감하시고 아니면 2차에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마감은 30일 6시까지네요. 어떤 사업은 5시까지도 있어서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2021년 글로벌 기업 협약 프로그램은 이전에 있던 사업들을 지원 범위를 3년에서 7년에서 사업자를 내자마자부터 7년까지 총 7년의 창업 기업들로 확대했다는 것과 전체적인 사업이 모집 공고일도 틀리고 그랬던 프로그램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나 관련된 정보들의 사이트는 설명란에 제가 URL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